저는 서초구를 이 21번 도시의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서초구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전 세계가 모델로 삼는 도시명 생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남대교 입구에서부터 저 양재까지 6km를 지하화하면 약 10만 평 이상의 땅이 나옵니다. 이곳에 5만 평은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5만 평은 평당 1천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확 당겨질 것입니다. 오늘 박영선의 서울선언 네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오늘 박영선의 서울선언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공공주도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 늦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민간 주도 개발형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합의를 못하는 경우 혹은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의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이 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1980년대식 4인 가족 기준의 아파트형 모델이 이제는 1가구,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2, 3인 가구의 소형 평수의 아파트 모델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 이제부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 시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 공공이 나서서 지원할 곳과 민간이 중심이 될 곳을 잘 구분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식으로 분양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만 지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민들은 내 아파트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이러한 곳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가 같은 곳에 있거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도시 개발의 모델입니다. 박영성이 이야기하는 21분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고 내 주변에 병원과 도서관과 미술관과 산책할 곳과 쇼핑센터가 21분 안에 있어서 내 삶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그러한 도시를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의 변화를 통한 경제개발, 이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심의 도시가 바로 21분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을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서울이 다시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감독청에서 서울의 주택 수급을 조사하고 계획하고 또 투기꾼을 깨끗이 잡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서울에 사는 주민들이 다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서울은 35층이라는 획일적인 층고 제한으로 막혔던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층고를 제한하려면 서울시민과 공감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남산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만든다면 서울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서울의 주택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에 열일하는 일자라는 박영선이냐 아니면 실패한 시장이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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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로 지키면서 우리가 21분 도시 서울을 만들면 서울은 세계의 표준도시가 될 것이요, 서울은 세계의 디지털 경제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경험했던 지난 16년의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서 서울을 세계의 디지털 경제소 1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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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을 수 있는 후보 합니다. 박영선.